알로하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 민용입니다. 또한 니맥스 호놀루의 브로커 인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카카오 워드빌리지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의 여섯 번째 건물인 코올라입니다. 코올라는 바다로부터 두 번째 줄에 위치한 콘도로 워드 영화관 극장 공원 바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올라는 스튜디오부터 3베드가 있는 41층짜리 고층 건물입니다. 유닛은 총 566가구로 스튜디오는 126가구, 1베드룸 155가구, 2베드룸 148가구, 3베드룸 37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코올라는 8층 전체에 공용시설이 있습니다. 약 1000평의 야외 공용시설과 약 400평의 실내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워드빌리지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의 여섯 번째 건물인 코올라입니다. 1층에는 드랍오프 픽업 공간이 있습니다. 계단이나 램프를 사용하면 2층으로 가실 수 있고 2층에는 게스트 주차장과 빌딩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는 약 5m 높이로 매우 웅장한 느낌이고 24시간 보안과 컨시에지 서비스가 빌딩 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용 엘리베이터가 4대, 서비스용 엘리베이터가 1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층 공용시설은 어떨까요? 자, 이곳이 라커룸입니다. 더블 세면대가 있고 스팀 기능이 있는 샤워부스 두 곳이 있으니 스팀 사우나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우나 옆에 추가 세면대가 있는데요. 건식 사우나의 내부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곳은 피트니스. 바로 앞에 바다와 빅토리아 플레이스가 보이는데요. 서쪽에는 공원 뷰가 보입니다. 이곳은 그레이트 란입니다. 인조 잔디가 아니라 진짜 잔디를 깔았네요. 그랜드 다이닝 룸입니다. 사이즈가 거대한데요. 천장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듯이 대략 5m 높이입니다. 제가 키가 170 정도인데 저랑 비교하시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야경이 매우 멋진데요. 오븐 두 개, 맞춤 냉장고, 제빙기가 있는 풀 키친이 있습니다. 이곳은 7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레이트 룸입니다. 바, 당구대가 있어 친구들과 친목하기 딱 좋은데요. 호텔 라운지가 생각나네요. 코올라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용 놀이터, 바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쿠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다이닝은 그랜드 다이닝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파티룸 같은 느낌이죠. 높은 층고가 방을 더 개방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네요. 공원과 일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쪽에 이벤트 룸들이 있습니다. 키친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식기 세척기와 제빙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풀 파티룸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선셋 라운지 다이닝 바, 실외 음향 시스템과 좌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모여 아름다운 노을과 공원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야외 헬스장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카바나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길이가 약 7.6m입니다. 바베큐 그릴이 있는 패밀리 파빌리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자쿠지는 바다와 빅토리아 플레이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시원해지는데요. 집에서 냄새가 날까봐 요리하기 싫으시다면 퀵그릴로 조리를 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유닛을 살펴볼까요? 동쪽을 향한 텐스택의 고층 2베드룸 유닛입니다.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있어서 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구 바로 옆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30평 정도입니다. 유닛 안으로 들어오시면 양문 냉장고가 있는 맞춤 주방이 있습니다. 위에는 불투명한 캐비넷이 달려있고 아래는 스튜디오 베커 목재 캐비넷입니다. 천연 석재 조리대와 풀 하이트 백스플래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약 268cm입니다. 거실에서 워드빌리지가 내려다보이는 라나이가 있는데요. 텐스택은 라나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실에 다른 한 곳은 메인 베드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메인 침실인데요.
라나이가 있어 트레이드 윈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바다에서 맨 앞줄에 있는 와이어입니다. 오른쪽에는 빅토리아 플레이스가 건설 중이죠. 워크인 옷장, 그리고 이곳이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더블 싱크대, 욕조와 샤워기가 같이 있는 샤워부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전면 창문으로 뷰가 참 잘 보입니다. 멋진 야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장은 이 정도 사이즈고요. 다른 워드 빌리지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짙은 색입니다. 두 번째 욕실은 손님들이 쓰시기 좋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09호 서쪽 투 베드룸 유닛입니다. 이곳은 서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창문으로 보이는 스포츠 오소리티 우아나 할레 웨어하우스는 파크 워드 빌리지가 건축될 예정이죠. 약 30평 정도입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노을이 잘 보일 예정이죠. 가구는 디자이너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원베드룸 06호 중상층입니다. 약 18평 정도입니다. 라나이에는 의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닷바람을 느끼며 모닝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다른 것들은 모두 다 같습니다. 자, 이제 코올라를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할로.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노을이 잘 보일 예정이죠. 이곳은 디자이너 제품입니다.